갑자기 술 한잔 먹어야 될것 같아. 저 그때 쇼츠에 놀렸는데 주식해서 수익 좀 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 다 마이너스. 위에서 막 올라서 이렇게 팔았거든요. 이렇게 팔고 조금 늦게 샀었어야 되는데 또 만약에 8,500원에 되게 수익률 높게 해서 팔았어요. 한 7%에서 팔았다? 그러면은 좀 기다려야 되는데 계속 갈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8,500원에 팔고 좀 기다렸다 사야 되는데 한 조금 좀 떨어질 때좀 떨어진다 싶으니까 아, 싸다! 이러면서 산 거예요. 그래서 막 8,400원, 8,500원 밑에 8,450원부터 막산 거예요. 근데 이게 이만큼 오르면 또 그만큼 떨어지잖아요. 근데 떨어지는 것도 생각하고 다른 금액도 생각해서 대비해야 되는데 또돈번 거를 생각해서 몸이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사기 시작해서 주수는 더 늘어나고 마이너스고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또 있는 시드머니를 그냥 막 못하다가 딱 웃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 난 전형적인 개미구나. 감정이 뚫려서 하면 안 되고 욕심을 내서 하면 안 되는데 또 그게 사람 심리가 그게 잘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해서 소소하게 돈을 조금 이렇게 벌렸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원래 내가 했던 루틴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번싹 벌어놓은 걸 보니까 그게 잘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하고 있고 그리고 기분도 꾹꾹하고 휘둘리면 안 되는데 그렇게 그렇네요. 속상해. 짠. 약간 술 맛있었는데 지금 술이 좀 쓰네요. 근데 오징어 볶음은 또 너무 맛있어. 소주 강변 클리어 냈어요. 먹은 지 20분도 안 됐는데. 이러다 술막 채는 것 같은데. 맛있네, 근데. 그러니까. 또 제조를 해야겠죠? 근데 제조해야 돼. 좀 귀찮긴 하지만 맛있어요. 저거 넣은 거 좋아. 짠! 나하고 같이 혼술하면서 이렇게 심심하실 때 같이 술 마셔요. 혼술 영상도 한 번씩 올릴게요. 맛있어. 제가 몇 잔째 마셨어요? 이거 근데 은근히 술 취한 것 같아. 제가 콘텐츠를 뭐 일반 브이로그도 올리고 골프 영상도 올리고 운동 영상도 올리고 뭐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올리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거 뭐 밖에 나가서 한 번씩 하는 거나 뭐 이런 거, 그렇게 필드 나가는 것도 올리고 하는데 홍조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서 뭔가 혼술 하면서 이렇게 찍고 먹고 이러면 뭔가 같이 얘기하고 대화하고 공감가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혼술하는 영상도 가끔씩 올릴까 싶기도 한데, 만약에 구독자님들이 혼술하는 영상을 계속 올려달라고 하면 피드백을 주시면 자주 올릴게요. 점점 튀는 것 같은데. 봐봐요, 30분도 안 되는, 30분 됐는데, 안 됐는데, 소주 지금 이만큼, 한도 금방 까졌어요. 한 시간 정도. 그래서, 혼술 이거 나 혼자 술 마시면 좀 속이 딸리지. 그냥 고추를 많이 넣었더니 매운데 맛있어요. 어색하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좀 민망하면 계속 짠! 하고, 짠! 하고 한 잔 먹고. 얼음 깨 먹으면 이빨에 안 좋은데. 근데 버릇이어서 계속 습관적으로 그러는 것 같아요. 다 먹었어요. 아직 마음 먹어야 되는데. 소리가. 오늘 소주 한 병 클리어할 게 있는 건데. 짠! 짠! 깡으로 먹어야 되나? 한주 없이? 근데 뭐 소주가 아닌, 소주만 먹는 게 아니니까. 좀 번거롭네. 그래도 맛있어요. 오징어 볶음은 클리어가 돼서 끝났고, 이제 2차 안주예요. 안주가 2차 서브가 없어서 그냥 뭐지? 그냥 사과 에킬릭 사과랑 이거 아몬드 초콜릿, 그냥 견과류 한번 먹을 거예요. 짠! 여러분들 짠! 비율이 똑같은데? 비율이 똑같은데 왜 이래? 술 맛이 왜 많이 나지? 근데 음료수처럼 얘 홀딱홀딱 먹다가 그냥 훅 가는 것 같아.
배불러. 배부른데 나 맛있게 먹었어. 아, 레몬소주 제일 좋아. 자, 소주 반잔 넣고, 아, 레몬 반잔 넣고, 소주 한 잔, 그다음에 토니워터 까득. 이제 끝나서 토니워터 먹었어. 근데 소주님은 한 두 잔 남았는데 생으로 먹어야 되나? 이렇게 접고 립스틱 잡았어. 여러분들 같이 짠. 국물 있는 거 먹어야 되는데. 학교 싸워서 못 먹을까요? 그래서 사과랑 살찐 견과랑 아몬드 조금 먹자. 요즘에는 술을 먹으면 되게 빨리 재요. 예전에는 술 먹어도 조금 늦게 재거든요. 요즘에는 빨리 재요. 지금 요 조금 요만큼 남았어요. 근데 토니 워터를 다 먹어서 얘를 먹고 오늘 소주 한 잔 클리어가요. 아 맞다, 코로나 이후 지나고부터 조금 집순이 된 것 같아요. 좀 집이 편하기도 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신경 안 써도 되고. 짠! 뭔가 요즘에 술을 먹으면 또 잠이 와. 계속 졸려요. 저만 그런가? 원래 안 그러는데. 짠 안 했네요. 짠! 같이 한다네요. 이제 곧 해질 것 같아요. 잠깐 밖에 보고 왔어요. 저는 해질 때 석양도 너무 좋아하거든요. 해질 때 석양 보면서 또 술 먹으면 또 왜 그렇게 맛있는지 몰라. 토니워터는 없으니까 레몬하고 소주하고 먹어봐야지. 레몬 한 틈. 소주 얼마 안 남았는데 다 따라야겠다. 다 먹었어요. 한병 클리어.
레몬 좀 더 써봐야겠네. 넣고 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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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자. 어떤 게 먹어볼까? 토니오도 없으니까 좀 많이 술 마시면 안 될 것 같아. 레몬 조금 안 넣으니까 소주 맛이 거의 안 나긴 한데, 근데 좀 다 먹고 나면 왠지 술이 많이 찰 것 같은 그런 느낌. 멀다. 제 머리가 짠! 이거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짠. 아니, 남은 거 다 먹고 오늘 이린이의 홍지를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술이 채가지고 술이 채가 혼자 소주 한 병에 술이 채가지고 짠! 허웠어! 안주는 아몬드 초콜릿으로 다음에 혼술 영상으로 또 만나요!